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또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2장 예전 찬송 241장 202장 예전 찬송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이 아직도 막 헷갈리죠.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우리 신앙이 단순한 원리로만 딱딱 이루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그 고민이죠. 살아갈수록 고민이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뭐 어느 역사나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의로움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일제 식민지하에 조국을 구하고자 수많은 열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마치 초계와 같이 길가에 그저 이름 없는 잡초 하나 내던지듯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항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항쟁의 대열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와 민족을 짓밟는 일제의 항거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우리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이야 뭐그 앞에 가서 신사에 가서 고개 암 숙이는 거뭐 일제 체조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신앙에는 또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되니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신앙을 또 굽히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런 많은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받아 목숨 잃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뭐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역사에 위대한 순교자로 이름이 남았습니다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그 모든 분들이 참 의로운 신앙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으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는가, 그걸 지금 교훈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이니까 그 영생 얻은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각오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초계같이 바치는데 우린 하늘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 독립운동 그러니까 좀 말이 모순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식민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노예가 되고 식민 생활을 해요, 영적으로. 성도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독립한 자들인데, 천국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이미 영적으로 독립한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독립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토요일 아침에 함께 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 어렵지만 신앙의 그 기회,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몸의 사욕에 순종한 자가 안 되기를 바란다. 사욕, 말 그대로 사욕, 개인의 욕심을 말한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을 말해요. 욕망에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욕망이 이게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호흡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은 이 인간의 갖가지 욕망이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고통을 받습니다. 죄의 도전을 또 받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우리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죄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또 천국의 놀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독립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 이 썩어질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독립 못하고 또 영적으로 식민지 되는 거죠. 사단의 식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영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또 식민지 사는 거예요. 신사참배 또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삽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 그 사욕, 개인의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망대로 살 위험성이 항상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야 뭐 워낙 타락한 나라니까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사욕, 우리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하루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사욕, 개인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욕심이 순간순간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유혹도 많으시겠죠. 갈등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싹을 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욕망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시편 기자는 나의 행실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독립을 이룬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죄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밑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떤 힘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몸의 사욕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 않도록 영적으로 또 나라를 영하늘 나라를 잃어버리는 영적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도록 깨어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자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자기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성도는 단순히 욕심과 죄를 멀리하는 차원 넘어서 죄 안 짓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안 짓는 건 신앙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다.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을 나가 싸워서 전투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죄 안 짓는 걸로 막 그냥 내 혼자 숨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나가서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교만과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또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이 신앙의 무기, 의의 무기로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으로도 복음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전쟁할 때 허리에 힘이 받쳐야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진리란 거예요, 진리.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힘을 쓸수 있어요. 근데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에 화살 막는 흉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 우리가 너 같은 죄인이 뭐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너 그러고도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냐, 네가 집 사고 권사고 장로냐, 뭐 목사냐. 근데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 사단은 계속 우리 가슴에 의를 갖고 공격해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아주신 거예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가슴에 흉배를 막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 신발이 불편하면 움직이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신발에 조그만 돌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가. 그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삶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거죠. 적의 모든 공격 이겨낸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방패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 다치면, 전쟁하다 머리 다치면 뭐 그냥 죽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걸 투구로 삼는 거예요. 투구로 삼아. 이 다섯 가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유일한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죠. 칼.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라, 말씀. 말씀으로 우리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백성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하는 자다. 단지 수동적으로 방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죄안 짓고 사는 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겨서 공격하고 전투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 이룬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노력하고 애써서 싸우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표현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죄안 짓고 착하게 사는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악과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고 교만과 싸워 이기고 절망과 싸워 이기는 그런 능적인 힘을 가진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런 의로운 무기이기 때문인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의를 위한 싸움을 싸워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싸워서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저 죄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역경이 닥쳐도 싸워 이겨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천국의 독립을 이룬, 영적 독립을 이룬,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이룬 천국의 백성들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이 몸의 욕심을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인간을 죄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당시만 해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돌아가지고 율법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게 교회 안에까지 돌아가지고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초대교회 내에는 아직도 이런 율법주의 신화가 아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예수로만 안 되는가? 바울의 가르침으로는 안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다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만약
누구든지 법 아래 있다면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산다. 하나님 참는 의도를 알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는, 영적 무기로 드리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소극적으로 복이나 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죄책감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소망을 가지시고, 그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또그 은혜로 우리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다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늘 나라를 이루는 도구라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윤리 또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러냐? 아마 비판합니다. 아, 그럼 비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조건 뭐 그건 모함하는 소리다, 성도를 핍박하는 소리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실제 사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할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율법이나 죄책감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서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란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에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도 많고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리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고 또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하늘나라의 그 진정한 참된 하늘의 위로를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악의 존재, 악에 조종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서 모든 불의와 또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는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과 병상에 찾아가 주시며 그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주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역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부디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분열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주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 특별히 치매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품 안에 위로하시고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설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하늘나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쁨과 감격을 성들인들 심령에 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의 삶의 현장과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회를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